전 남자친구가 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제가 성병에 걸린 애라며 거짓말을 하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며 괴롭힙니다. 가끔 자살하겠다며 협박을 하는가 하면 돈을 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돈도 200만 원 줬습니다. 그후한 달가량 연락이 없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와 저를 괴롭힙니다. 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명예훼손이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 또 상담자분은 전 남자친구를 이제 고소를 명예훼손으로 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? 김보라 변호사님.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예. 사실을 적시해서, 그러니까 사실이든 허위사실,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. 네. 허위가 됐든 진짜 맞는 팩트가 됐든 사실을 적시를 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인데, 네.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공연이 뭐 사실을 적시해서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해야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, 우리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.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, 실제로 그 사람이 전파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.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다만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이 뭐 가족이라던가 이 사람의 최측근인 경우에는 예. 전파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서 이제 그 경우엔 처벌이 안 되기도 하는데, 네. 사실 전파 가능성이 실무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남자친구이기는 하나, 뭐 가족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, 그쵸. 네,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자살하겠다, 뭐 협박도 하고요,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또할수 있을까요? 자살하겠다는 것도 뭐 일종의 협박이나 예. 공갈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뭐 협박, 공갈 행위로 돈까지 이렇게 교부를 받았다면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공갈죄까지 알겠습니다.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돈까지 받아갔습니다. 200만 원 정도 줬다고 했는데 또 연락을 한다고 하거든요. 전 남친 고소하게 되면 이 줬던 돈도 2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형사 절차에서 뭐 돈을 받는 거는 이제 별개 문제기는 하지만, 예. 형사 뭐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공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해서 그 재산적인 이익을 가져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 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를 할때 가져간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상 합의를 하게 되고요. 만약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예. 하면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상 청구를 그렇군요.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자, 이제 연락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찾아온다거나 반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 딱 떠오르는 게뭐 적금 금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. 가능할까요? 네, 물론입니다. 이제 상대방이 보낸 문자와 뭐 통화 내용 등에 나타난 협박을 근거로 해서요. 예.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이제 일단은 신청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최근에 뭐 신변 보호 조치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아준다면 경찰은 뭐 주거지의 순찰을 좀 강화를 하고 주거지 근처에 CCTV를 설치를 한다던가 또 위치 추적 장치를 대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편안히 좀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.